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7기를 새로 모집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저는 고대 심리학과에서 학부 석사를 했고 서울대병원에서 3년간 임상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재은심리상담센터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 중에서 제주 전공은 조현병 조울증 쪽이 제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을 199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 쪽으로 보자면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조울증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가장 먼저 시작했다. 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찍는 동영상은 내용이,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7기에 대한 안내인데, 먼저 교육 일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7기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속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7기 교육의 일정입니다. 개강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교육 과정의 정원은 30명. 입니다. 30명이라고 하는 정원은 저희 상담실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 상담실은 이제 이 건물에 대구의 대명동에 위치하는 데요. 대구의 대명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저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4층에 저희가 이제 상담센터가 있는데 2층에 저희가 45평 되는 공간, 교육실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서 3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줌으로도 같이 송출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오셔서 교육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노트북이나 또는 컴퓨터로 해서 줌으로 접속하셔서 저희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권하기는 가급적 현장에 와서 들으십사. 현장에 와서 들으시는 게 줌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들으십사 권하는데 아무튼 총 8회기 교육인데 뭐 들으시다가 중간에 부득이 못 오시게 된다든지 할 때에는 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듣고 싶어도 제가 있는 지역이 대구이다가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아무튼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부득이 이제 줌으로 제 강의를 들으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때 옆에서 저희 센터에는 제가 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있고 김민혁 부원장이 있는데 우리 김재은 부원장은 이제 박사 1년 수료를 했고 김민혁 부원장은 박사 과정을 수료해서 이제 논문만 남겨놓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강의할 때 우리 부원장들이 옆에서 줌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보조를 해주니까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이 교육 과정은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총 8회기 교육이니까 총 32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번 7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4개월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격주에 한 번씩인데 제가 달력으로 보니까 매달 두 번째 토요일,
그리고 네 번째 토요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매달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4시간 구성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수강료는 우리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총 8회기 32시간 해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1인당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 당사자분들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분들은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을 해뒀습니다. 제 교육은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돼서 같이 들으러 오시면 더 좋고요. 뭐 여건이 안 될 때는 부득이 가족분들만 오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비에 조금 부담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들으시는 게 좋고 하여튼 온 가족이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제 그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실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매우 이제 당황스럽게 되죠. 왜냐하면 이쪽 병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 하게 되는데요. 이 병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낯선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발병을 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물 복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몇 년 세월 꾸준히 약 복용하다가 보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병이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것, 전문가들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약물 치료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족분들이 어떻게 당사자를 대하는지 그리고 또 당사자는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병치료에 엄청나게 중요한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과 우리 당사자분들이 병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병을 겪어낸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 많은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식들까지를 전수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이제 수많은 가족 교육 경험과 그리고 또 우리 당사자들을 상담했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간접적으로 저도 이제 많이 습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 이제 30년 동안 이 조현병 조울증 교육을 해오면서 처음에 한 10년, 15년은 저도 책에 나오는 대로 교육을 했지만 이후에는 제 나름대로의 안목, 제 나름대로의 관점이 터지면서 제가 책에서는 강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저 나름대로 강조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책에 소개되지 않는 많은 노하우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교육을 들으시는 게 가족분들한테 무척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식 못지않게 또는 지식보다 어떤 면에서 더더욱 중요한 게 관점이거든요. 이 병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병을 지닌 당사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병을 병 자체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이건 병이니까 고쳐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망상환청이고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병이 있으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완치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약만 꾸준히 먹다가 보면 완치가 되겠지 해서 약만 먹는 데 주력하고 약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문제를 지엽적으로, 너무 어떤 지엽적으로만 바라보고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병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 좌우 여러 가지 맥락들을 다 고려해서 좀 커다란 관점,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병을 바라보고,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병과 병뿐만 아니라 이 병이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 가족분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관점을 잘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한 분과 공부하지 않은 분은 결국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과거에는 이 병이 발병하고 나서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없고 이 병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싶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정보도 거의 없고, 그래 과거에는 당사자들이 한 10년 세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10년 세월씩을 이 병에 뒤치다거리를 해도 병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로 다행히 이 인터넷 그리고 특히 유튜브 이런 게 생김으로 해서 이제는 조현병 조울증도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있고 또 유튜브상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옥석을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죠.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정보들, 거짓 정보들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이 옥석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제대로 된 정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보면 정보가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라는 관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관점, 제가 이걸 결합모형이라 하는데 이건 고장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쳐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데 주력하는 정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도 주로 약물치료 그리고 입원치료에만 의존하는 방법들만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생활 장면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족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어찌됐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지식들이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많아져서 본인이 이제 의지만 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혼자서도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것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시면서 독학으로 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현장에 와서 직접 교육을 들으시는 것하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운동하는 거 하고, 우리가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또는 뭐 태권도장이든 여러 가지 이런 데를 등록해서 또 요가를 배운다 할 때에도 혼자 하는 거 하고 요가 수련원이라든지 요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해서 하는 거 하고 그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제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 이렇게 교육을 했는 영상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계속 지금까지 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따로 이 8회기 총 32시간 하는 교육을 안 들어도
유튜브로 쭉 보시다 보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를 상당 부분 이제 알고 그런 마인드로 당사자를 대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거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에서 8회기 32시간 교육을 직접 와서 들으시거나 또는 줌으로 들으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내지는 시간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교육과정에 등록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시고 시간도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제 교육과정에 등록하셔서 들으시는 게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만큼 훨씬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만큼의 내지는 투자하는 것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후로 입원비를 절감하는 것이라든지 치료 과정에서 각종 헛돈이 나가는데 그 헛돈 나가는 거 절감되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또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병 치료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는 거를 줄여서 자기가 뭔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자면 돈 자체만으로 생각하더라도 결코 이 교육비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은 혼자 독학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수강을 하십시오 하는 게 제 이야기고요. 제 교육 과정에 이렇게 이제 현장에 직접 와서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줌으로 들으시는 분도 그런데,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대다수 분들이 적어도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제 유튜브를 보고 꾸준히 제 강의를 따라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강의라든지 유튜브에 오는 강의들을 많이 들으시다가 제 강의를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유튜브로 볼 때하고 직접 강의를 들을 때가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다르다. 특히 현장에 와서 들으면 귀에 들어오는 정도,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직접 오셔서 수강을 하시고, 부득이 거리 관계상이나 시간 관계상으로 현장에 못 오시면 줌으로라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7기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가족 교육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30년 세월을 계속해서 꾸준히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을 했던 건 아니죠. 처음에 한 7, 8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 팀씩 모아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했고, 그리고 또 한 팀 교육이 끝나고 난 바로 다음 팀 모아서 또 교육을 했고, 한 7, 8년을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가족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금 쉬었던 시기도 있고요 등등 했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 지금의 재은 심리 상담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든 지 이제 한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재은 심리 상담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돼서 제가 이제 이 교육과정,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과정이라고 해서 1기부터 시작해서 모집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 지금 교육을 했고 지금 7기인데,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조현병 조울증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교육이 딱 정형화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뭐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뭐 하고 세 번째 시간에 뭐 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 정형화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매번의 교육 때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도 좀 달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자면 지난 5기까지 교육은 대체로 제가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 플러스 4가지 요소,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리고 증상관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 관리, 그 내용,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해서 약물 치료 플러스 이 네 가지 요소가 치료의 핵심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강의하는 데에 초점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약은 꼭 필요합니다. 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약만 먹으면 꾸준히 먹고 있으면 병이 저절로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은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약은 약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을 하는데 약 이외의 다른 걸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약만 먹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의 지원인데 그중에서도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서 증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확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재정립해서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해서 지난 5기까지는 그 점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6기에서 제가 이걸 조금 달리 해볼까 싶어서 내용 구성을 조금 달리 했었고요. 이번 7기에서는 내용 구성을 달리해서 이제 총 4부로 내용 구성을 새로 했는데 그 4부로 새로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이제 1월 달에 하게 되는 강의가 1부인데 그 날짜로 따지자면 1월 14일 토요일 그리고 1월 28일 토요일 요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8시간이죠. 이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할 내용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너무 지엽적인 이런 안목, 관점의 틀을 벗어나서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다시 아래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점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등등. 그런데 이 겉모습보다도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는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흔히 주요 증상, 그러니까 조현병 같으면은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이죠.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게 문제다. 이게 가족들한테 낯설고 하니까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주요 증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 에피소드 그다음에 우울증 에피소드에서 조증사파, 우울사파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놀래서 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조증사파가 안 올라오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울사파로 안 내려가게 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도 오히려 주요 증상은 제가 불과 연기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불이 나면은 연기가 막 펄펄 나는 것처럼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기에 불과합니다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는 신경을 안 쓰고 주요 증상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비유하자면 불이 나서 지금 막 연기가 펄펄 나니까
연기 흔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주요 증상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부수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부수 증상 때문에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수 증상 예를 들어서 뭐냐면 불안하다. 또는 안에 분노가 차 있다. 또는 심각하게 우울하다. 이런 문제들.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 당사자들은 다들 발병할 무렵에 불안해서 절절매거든요. 활성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실제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울증도 이 점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불안해요. 그 불안하다가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겁이 나서 움츠리는 거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고 조울증 당사자들은 불안하다가 보니까 충동적으로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충동적인 행동들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이 부수 증상이 훨씬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 이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수 증상보다도 또 증상이 아닌 문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라든지 어떤 대인관계가 안 돼서 고립이 된다든지 또는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하다든지 아무튼 이런 문제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은둔과 고립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비주장성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인데 아무튼 강의를 들으면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주요 증상,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시기를 우리가 활성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활성기에 되면 활성기 증상만 가라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회복기에 가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만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관점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좁은 범위의 주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점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왜 발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사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건 뇌의 질환이다.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뇌의 질환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 뇌가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동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우리가 발병한다. 이 뇌가 탈이 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지금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은 공인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가 원인이냐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한마디로 이게 원인입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가장 지금 인정받고 있는 원인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건 책에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조현병 문제, 조울증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가진 기질적 특성과 그의 환경이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악순환이 심해졌을 때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에 결국은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 이게 관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 내면이 당사자의 내면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하는 것이고 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것을 끊고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것은 가족의 역할입니다. 가족의 몫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왜 발병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그럼 낫는다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낫는다는 것은 증상이 생겼으니까 증상이 없어지면 이게 낫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낫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것도 폭이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낫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치료, 하나가 재활, 또 하나가 리커버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 재활이라고 하는 건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렇게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덧붙이느냐 하면 우리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병이 발병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겉보기에는 발병하고 이후에 개인의 삶이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애가 더 못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그 자기 노출. 자기가 당사자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해야 된다. 자기 노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사회적으로 당사자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지지해줘야 된다.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에서의 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가 가족의 지지예요. 가족이 당사자를 품어주는 것, 다독여주는 것, 안아주는 것,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여기에 플러스해서 욕구 탐색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역경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렇게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되게 되면은 2월 달에는 2월 11일 토요일과 2월 25일 토요일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2월에는 초발 가족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발 가족의 유의점 첫 번째가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해서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우선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아셔야 되니까 일단 당장 알아야 될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서도 이거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무조건 병이 발병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안정을 시켜야 된다.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어찌됐건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필수 요소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 또 많은 당사자들이 약을 안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단약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도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필수 요소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네 가지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다음에 증상관리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발 가족이 유의하셔야 될 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사자와 가족의 변화 과정이거든요. 자, 당사자는 발병한 이후에
쭉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거쳐가면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이 당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보자면 처음에는 혼란과 충격 단계, 그 다음에는 부인,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 단계, 이 부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불안, 그리고 분노 이런 단계가 오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울 단계가 오고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수용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대응 단계, 그리고 권익 옹호 단계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갔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당사자가 점점 더 못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자면 겪어야 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결국 어떤 면에서는 바닥까지 무너진 다음에야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알고서 당사자를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겉보기로는 못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낫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들의 분노와 폭력이에요. 온순했던 당사자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컵 집어던지고 부모님한테 욕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애가 더 병이 심해졌다고 생각해서 흔히 재입원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폭력이 거친 말과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병이 더 심해진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낫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당사자들은 너무 착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입을 닫고 힘들어도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닫고 침묵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고립되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드디어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생전 안 해보던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거칠게 나올 때가 사실은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왜 제가 화가 났나, 왜 제가 저런 말을 하나 하고 그거를 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폭력적인 행동과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마음까지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거치니까 이것은 교정이 돼야 되지만 왜 화가 났을까 하는 건 부모님이 아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그 마음을 잘 물어주고 잘 받아주고 하다가 보면은 몇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친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이제 주장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다시 이제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폭력이 나오고 애가 화를 부리고 원망하고 등등해서 애가 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병이 낫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변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부모님이 잘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당사자만 일련의 변화 과정을 겪느냐? 아니에요. 가족들도 일련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기 가족들의 특성이 다르고 중반기 가족들의 특성이 다르고 후반기 가족들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흔히 보면 초반기 가족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절절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애를 완치시킬 수 있을까? 완치시켜야 되겠다. 병 전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약만 잘 먹으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명의를 찾아서, 정말 명의를 의사, 정말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나을 거다. 아니면 약, 정말 얘한테 맞는 약 찾으면 나을 거다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보면은 애가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처음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온 신경을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친구 하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그 다음 중반기 가족들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시킬까? 해서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진학을 시킬까? 어떻게 친구 하나 없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게 할까? 여기에 이제 온 신경을 쓰는 그 시기가 중반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가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리고 중반기에는 특히 제가 이제 중반기에 늪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가족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그리고 당사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함정들이 있는데, 그런 함정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피할 건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가족들도 일련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발 가족들이 처음에 이 약만, 약하고 의사한테만 매달리고 이게 발병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완치시켜야 된다, 이 생각으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은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알고서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발 가족들도 이 내용을, 가족의 전체적인 변화 과정을 잘 알고서 스스로가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반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조건 하고 애 취직시켜야 된다, 애 대인관계하게 해야 된다, 그거로 막 노력을 하시는데 그때도 자칫하면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발 가족의 유의점 세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 돕는 방법이 평상시에 애가 상태가 좋을 때에 우리가 해주는 방법과 위기시에 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기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구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랬을 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평상시에 그리고 위기시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때 제가 많이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수용해주고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 하는 요 이야기를 특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왜 필요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출, 경청, 수용 요 세 개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노출과 경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 지원 요 세 개가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분들의 비판단적인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건 선을 그어주는 거죠. 선을 그어주는 게 왜 필요한지, 선을 그어주는 게 어떤 방법으로서 선을 그어줄 수 있는지, 당사자가 아무리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넘을 때 그걸 어떻게 선을 그어줄 건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호 존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기시에 관리라고 했는데, 위기 관리를 하는 방법, 재발을 할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와야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월 달의 교육 내용이고요. 3월 달에는 3월 11일 토요일, 그리고 3월 25일 토요일에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3월 달의 강의는 증상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상관리의 첫 번째는 피해의식, 그리고 망상, 그 환청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요. 지금 기존에 보면은 망상과 환청은 약으로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약 이외의 방법은 무조건 하고, 그거에 전문가들도 자세히 물어주지 않고, 당사자에게도 환청이 들리면은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 분산 기법이라 하거든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문가들 거의 95%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권하는데, 최근에 사실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된 논문이라든지 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읽어보면 벌써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추세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게 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는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 그걸 잘 표현하게 하고,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다 표현을 하게 하고, 환청에 대해서도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걸 다 말로 털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든 전문가는 이걸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나아가는데 망상도 없고 환청도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없고 소개해 주는 사람도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이제 이 피해의식, 망상 그리고 환청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은둔과 고립 그리고 증상에서 이 왜 망상과 환청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해서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기 노출과 경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경청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상 관리 두 번째로는 이제 조현병의 기타 증상들 와해 증상 그러니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양한 부수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부수 증상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강박 증상이라든지 또는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 관리 세 번째로는 조울증. 제가 조울증에 대해서는 쭉 강의를 하면서 계속 조현병은 이렇고 조울증은 이렇고 이렇게 계속 조현병 조울증을 계속 병렬적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강의를 할 것이지만 이때 가서는 조울증만 가지고 별도로 종합해서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증의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그리고 조울증의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조울증이 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 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울증의 문제를 보통의 전문가들은 기분의 기복이 심한 것을 조울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기분의 기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의 기복입니다 하는 거예요. 에너지 기복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에너지 리듬을 잘 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울증 이 자체보다도 훨씬 더 골치 아픈 게 조울증이 있으면 충동 조절 장애가 같이 동반이 돼서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고를 쳐요. 그래서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면 습관이 불규칙해진다든지 또는 어떤 분노, 화를 많이 낸다든지 또는 돈 관리가 안 돼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 돈 사고를 친다든지 그다음에 이성관계가 문란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너무 일 중독이 생겨서 일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일이 엉망이 된다든지 등등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지나친 어떤 자신감이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강의에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강의에 항상 초점이 뭐냐면 제가 보는 시각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이걸 문제라고 보고 없애야지 된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문제이기 전에 하나의 특성인데 이 특성은 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현병 당사자들이 지닌 특성이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지금 악순환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울증 당사자들이 지닌 특성이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악순환으로 가니까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하이 이것을 악순환으로 가지 않고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가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선순환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은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들, 성격적 특성부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 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가족이 당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당사자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당사자 스스로가 그리고 가족이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처 방법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으로 안 가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선순환으로 갈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하나가 마음의 안정, 또 하나가 확고한 인생 목표,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도 그렇지만 조울증 당사자들도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확고한 인생 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이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에 할 강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가게 되면은 4월 달에는 4월 8일 토요일과 4월 22일 토요일에 강의를 할 텐데 이때는 이제 제가 뭐 제목을 삶의 여정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삶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잘 사는 방법의 첫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선순환적 생활과 진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려는 이야기는 이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잘 산다는 것이 뭐냐 목표 수립 방법과 진로 설계의 방법, 그리고 뭐 취업, 창업, 결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잘 사는 방법의 두 번째 주제로는 필요한 도움을 잘 받는 방법.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변에 필요한 도움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종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동료 지원이라든지와 관련해서는 선구적인 동료 지원과 내지는 선구적인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당사자를 돕는 방법, 가족을 돕는 방법이 약물 치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재활훈련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돕고 있는지 당사자와 가족들은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검색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 사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시간, 4월 22일 토요일이 이제 종강일인데요. 이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 7기 강의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병 치료와 삶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병이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치료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족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문가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회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4월 맨 마지막 강의 때 4월 22일 마지막 강의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기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렸고 이제 짧게 이 교육을 다 들으시고 나면 후속 과정으로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데 후속 과정으로는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과정은 초급 과정 수료자만 등록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4개월 과정인데요. 한 달에 두 번, 한 번에 두 시간씩 해서 4개월이니까 총 16시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강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집단상담 방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4개월 과정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4개월 듣고 또 4개월 또 재수강할 수 있고 또 재수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재수강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줌 회의 형식으로 줌으로 접속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한 반의 정원을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인원이 돼야 이제 서로 간에 2시간 안에
각자가 자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소수 인원으로 해서 서로가 이 과정을 하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초점을 두는 과정이고요. 이 초급 심화 과정은 이제 1인당으로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채널당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 앞에 가족분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나란히 앉아서 들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채널당 30만 원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이 한 분은 서울 사시고 한 분은 지방 사시고 하면 채널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추가 1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은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책정하려고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초급 과정 듣고 나면 후속 과정이요. 초급 심화 과정만 있어서 초급 심화 과정을 가능하면 꾸준히 들으시기를 제가 이제 원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세월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급 과정도 어느 날인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향후의 과제고. 이제 제가 바라기로는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한 번 저한테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일회성으로 교육을 듣고 끝낼 게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좋기는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이 병행이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상담료가 워낙 비싸니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담료를 많이 비싸게 받고 있어요. 한 시간에 30만 원 받고 있고 우리 김재은 부원장과 우리 김민혁 부원장은 한 시간에 10만 원 해서 다른 상담기관하고 비슷한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30만 원은 진짜 엄청 비싼 거고 10만 원은 이거는 10만 원만 하더라도 참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담을 몇 년씩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담이 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도 제가 이 초급 심화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인 상담으로 받기엔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줌으로 해서 집단으로 해서 상담을 받는 거는 가능하니까 4개월에 30만 원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걸 꾸준히 듣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희하고 계속 연결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교육과 상담이 병행이 돼야 돼요. 제 상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시간에 30만 원이라 했는데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30분 15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정말 뭐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1, 2년 바짝 노력한다고 낫는 그런 병도 아니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병과 삶을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병치료와 삶을 투트럭을 가야 됩니다. 병치료만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병치료를 하면서 삶을 잘 살아가는 거에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야기이고 이게 계속해서 결국은 한 해 두 해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계속해서 병 관리를 해나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나가는 게 당사자도 가족도 수월한 방법인데 지금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의 방법만으로 해나가는 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 입원치료에 더해서 최소한 교육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담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인상담, 개별상담을 받으시기가 어려우면 이런 초급 심화과정 같은 데 등록하셔서 줌으로 하는 집단상담이라도 받으면서 꾸준히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초급 7기 과정 모집 안내를 드리면서
제 딴에는 그냥 단지 교육과정 안내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린다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오늘 이 홍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교육을 수강해서 들어주시면 참 좋지만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후로도 꾸준히 제 손을 놓지 않고 같이 가주시면 좋지만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 교육을 수강하시든 또는 수강하지 않으시든 관계없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병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육을 받으러 다니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비싼 교육이에요. 8회기 32시간에서 저는 90만 원 받는 비싼 교육이지만 서울이라든지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무료 교육이 개설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특히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개설되는 무료 교육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심지회에서 개설되는 무료 교육이 있고 서울심지회라는 가족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개설하는 무료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설하는 가족 교육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정신건강센터,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는 가족지원과 과정이라고 해서 40시간 과정인가로 또 교육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는 어디 알아보시면 되느냐 하면 거주하시는 각 구 또는 군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교육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시든지 이제 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어디든지 좋으니까 병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가족 모임이든 좋습니다. 어떤 당사자 모임이든 좋습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계시지 말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가입하셔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전국 각 광역시도 단위로 지부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 가입하시든지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심지회라고 하는 별도의 또 모임도 있으니 거기에 가입하시든지 또는 아주 작은 모임이지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 설악어우럭이라고 하는 또 자생적인 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입하시든지 어디라도 좋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셔서 활동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당사자 자조 모임으로 희망바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희망바라기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작은 그 자조 모임 중에 하나가 달리다쿰. 서울 세화동에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그거는 노명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어서 벌써 세월이 많이 돼서 한 20, 30년 된 곳인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그 매우 좋은 자조 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라도 좋습니다. 가입하셔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노하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수용이고 하나가 지원인데 수용, 특히 정서적 수용인데 정서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과 욕구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정서적 수용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노출, 경청, 그리고 수용. 요게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격려하고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그리고 수용해 주시고 요 수용, 이것과 또 하나 그 다음 지원도 특히 중요한 건 정서적 지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지원과 관련해서는 욕구 탐색, 자기결정권 존중, 그리고 지원. 요게 한 묶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과 지원입니다. 수용은 자기노출, 경청, 수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은 욕구 탐색, 자기결정권 존중,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초급과정 7기 교육을 개강합니다. 많이들 이 과정에 등록해서 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화목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